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4일 오후 3시입니다. 어제 요미우리 신문은 복수의 북한 소식 등을 인용해가지고 리용호 전 외무상과 북한의 외무성 관계자 너댓명이 연이어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작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처형되었다는 것인데 처형 이유는 분명치 않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조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리용호 전 외무상은 북한의 테크노크라시입니다. 그러니까 외교에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처형하려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보통 뭐 반역을 저질렀다든지 그것도 김정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항명했다든지 정도의 일이 있어야 처형을 합니다. 단순히 행정적 착오, 외교적 실수를 가지고 처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복수의 소식통이라고 했으니까 글쎄요, 이것은 북한 노동정권 그 최고 수뇌부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요 세력의 생리를 알아야 됩니다. 요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해준 사람이 신상옥 최은희입니다. 두 사람이 납치되어 가지고 영화광인 김정일의 비호화의 영화도 만들고 또 김일성도 만나고 놀랍게도 김일성, 김정일의 대화를 녹음해서 반출하고 하는 이런 일대 모험을 했던 사람인데 그 신상옥 씨를 제가 1989년 무렵에 처음 만났을 때 그 신상옥 선생의 수기에 보면은 김정일이가 파티를 하면은 남한 노래를 아주 잘 부른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뭐 이 남한을 부러워한다는 말이냐, 이거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더니 신상옥 선생이 저에게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자들은 마적단입니다. 북한이라는 마을을 정부해가지고 약탈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남한을 경멸하니까 남한의 유행가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은 마적단입니다 라고 한 그 말이 그 뒤에 북한을 연구하는 데 저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적단끼리, 그 마적단 두목끼리는, 그 측근끼리는 형님 동생처럼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간에서는 숙청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리용호는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 대해서 리용호와 같이 근무한 적도 있는 태영호 전 주 런던 북한 대사관 공사, 지금은 국민의힘 강남 지역구 국회의원이 흥미로운 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북한에서 누가 죽었다, 뭐 중태다 하는 거는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한 달여 안 나타나니까 뭐 코로나에 걸렸다든지 중태라든지 무슨 수술을 받았다든지 하는 뉴스가 한 달쯤 유포되니까 상당수 대북 전문가들이란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게 맞다, 북한에서 병고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세계를 웃음거리로 만들면서 재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 리용호가 내일쯤 다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론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 태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용호 의원은 사실이라면 북한 엘리트층이 더 이상 김정은과 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리용호의 이 처형설에 대해서
의문을 깔고 그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태영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난 10년 김정은 정권을 돌아보면 임기 전반기인 2012년에서 2017년에는 무자비한 처형이 잦았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황병서 전 인민군 총정치국장 해임 등 좌천 혹은 회전식 인사교체가 대부분이었고 고위 간부에 대한 처형은 드물었다. 2019년 미국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난 후 미북 협상에 관여했던 여러 외교관들이 사라졌지만 대부분은 농촌혁명화로 내려갔지 처형까지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만일 류용호를 정말로 처형했다면 북한 외교관들에게 큰 심리적 동요를 일으킬 것이다. 류용호는 북한 외교관들 사이에서 김정은 정권에 충실하면서도 합리적인 협상파, 실력파로 평가받았다. 김정은 아버지 김정일의 외교 책사이기도 했다. 1994년 제네바 미북 고위급 회담부터 2019년 하노이 회담까지 북한과 미국의 모든 협상에서 리용호는 브레인 역할을 수행했다. 리용호의 아버지는 3층 서기실의 실장이었다. 3층 서기실 실장이라면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의 총무비서관 자리이고 김정일 가정의 집사 자리이다. 리용호 부친인 리명재 3층 서기실 실장은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와도 연고가 깊었고 김정은을 어릴 때부터 돌봐주었다. 그런데 그런 리용호마저 처형했다?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처형됐다면 많은 북한 엘리트층이 더 이상은 김정은과 갈 수 없을 거라 속으로 생각할 것이다. 다만 류용호 처형설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류용호와 그의 동료들이 처형되었다면 김정은 정권 내에서 협상파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는 의미이다. 그에 맞는 우리의 대북 전략도 면밀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태영호 의원과 리용호 전 북한 외무상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영국 런던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태영호 의원은 리용호 처형설이 개인적으로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아마 이런 보도가 확산되는 걸 쭉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에 류용호를 등장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또는 류용호의 처형 사실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는데 태영호 의원의 주장을 읽어보면은 상당한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뭐 정치 이 분쟁에 말려가지고 예, 근데 장승택 뿐만 아니라 장승택 일파를 처형했듯이 류용호가 반김정은 노선에 뭐 몸을 담갔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그건 사정 봐주지 않고 반혁명분자로 몰아가지고 처형을 할 수도 있겠는데 뭐 단순하게 뭐 부패가 많았다든지 이 정도 가지고는 처형하지 않았을 것이고 2019년 평양을 떠나가지고 하노이까지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트럼프를 만나면은 획기적인 양보를 얻어갈 것이라고 기대에 부풀렀던 그 김정은이 트럼프에 의해서 완전히 뺨 맞는 식의 그런 하노이 노딜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류용호를 뒤늦게 처형했다? 외교적 실수를 가지고 처형했다? 그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미우리 신문이 뭐 세계 유수의 신문이고 복수의 지도층이 복수의 뉴스 소스로부터 확인했다고 그러니까 그거 아닐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현재로는 확인되지 않는 하나의 설로 간주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